그리고 최대한 몸을 할 때는 팔 좀 편리하게 좋아요. 편리하게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나이 서른에 춤을 배우러 온 이 힙합 베이직 한 12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카운트를 Let me proceed. My definition of some thug shit. Got a limit. Now that it's poppin', ain't no love, bitch. I'm maintaining the game in the gutters where I feel kick it. I'm trying to hustle up a meal ticket. I'm still with you. 야, 이거 진짜 힘들다. 뒤늦게 그 배움의 뜻이 생겼달까. 지금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건반도 다시 했고, 기타, 춤, 그리고 일본어, 영어 뭐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인생의 마지막 배움이다 생각하고 좀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몸을 그 안무할 때도 그렇고 좀 덩어리 쪘어요. 뭐 다른 몸 쓰는 것들, 뭐 필라테스나 골프를 해도 이 덩어리 쪄가지고 그러니까 좀 필요하다. 그럽시다.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솔레이션부터 갑시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 베이직 레슨을 했는데요. 이제 먼 훗날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또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또 하러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아이솔레이션부터 쫙 갑시다. 음악 맞춰서. 네. 삼박자씩. 그렇죠. 열어줄 때 확실히 열어주고. 자, 반대쪽. 자. 아, 좋아요. 자, 좋아. 이게 밸런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아,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각선인 거죠? 왼쪽 앞. 좋아. 그렇죠. 오른쪽 앞. 오른쪽 뒤. 네. 왼쪽 뒤. 왼쪽 앞. 오른쪽 앞. 그렇죠. 어깨 밸런스가 여기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어깨 밸런스 넘겨주면서 반대 그대로 홀딩. 이렇게. 이렇게 하지? 때리는 타점은 확실히 뒤로만. 딴딴딴 어, 맞는데 지금 박자를 따따로 하면 헷갈리고 따따따따 엠박자 따, 따, 따. 빼고 그렇죠? 어, 오케이. 어,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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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아 좋아요. 어 됐네. 고개랑 골반 같이 써요. 네. 해볼게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그렇죠. 무릎까지 파 식 세븐 에잇. 지금 여기 되게 질감 좋은데 네. 거기 비해서 여기가 땡기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얘 딱 봐도 다 시선 이쪽으로. 나 그 퍼미션 투 댄스 치면 엉덩이 많이 보여. 실현을 얼굴로 가지고 옵시다. 이러니까 최대한 많이 뺀다 하는. 자, 다시 뒤로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잇. 맞는데 고개를, 자 고개를 좀 더 신경 써. 뭐가 문제일까요? 나 왜 그런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의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 사실. 그래서 습관을 들이는 근육이 있구나. 없는 건가? 목 근육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쪼이는 이 습관이 좀 그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이제 뭐 세 번째 수업. 그러니까 지금 되면 아, 이것도 이상한 거고. 이상하죠. 아니 난 길게 보고 있어요. 난 아, 5년 보고 있습니다. 아, 5년 진짜. 뒤에는 브루노 마스처럼 춤을 출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8 카운트만 하고 네. 오른발부터 지지면서 1, 2, 앞으로 자 뒤로 6, 7, 8 이렇게 자, 앞으로 두 번, 뒤로 두 번. 그렇죠. 네, 포커스는 다 이거 킵. 네. 고개 킵. 아, 고개가 제일 어려워. 자, 제일 어려워. 신체를 계속 하려면 안 되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계속 같이 하면서. 평소에 집으로 이거 사야겠다. 아, 그치, 그치. 이거 버릇에 진짜 되면 금방. 사실 이제 여기서 진도를 좀 더 빼는 건 그 좀
의미 없을 것 같고 당분간에 여기서 진도가 절대 안 바뀔 거예요. 이거 네. 절대까지 하고. 아, 나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차라리. 너무 이런 게 없이 막 춤만 막 하니까. 그지 그지. 그것도. 그게 막 그 몸 밸런스가 되게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무튼 결론은 네. 뒤로 많이 달아. 어, 우리 배운 거는 하나인데 일단은 규칙적인 이런 자세도 연습하지 말고 네. 뭐 숙인 상태에서도 숙인 상태에서 하고 뭐 눕힌 상태에서 하고 걸어가든 어딜 가든 좀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요것만 생각합시다. 자, 여기까지.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